안녕하세요. 드러머 임봉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핸드폰으로 뭐 어떤 작업을 할때 손가락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오타가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던 건데 블루투스 키보드를 쓰게 됐습니다. 키보드 크기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저는 일단 처음 쓰게 된게 요거. 엑스폴딩 트리플이라는 키보드인데 이렇게 펴집니다. 고장이 났다. 이런 키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핸드폰이랑 연결이 돼서 쓸 수가 있는데요. 이 키보드의 단점은 중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요거, 옆에는 근데 그렇게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놓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건들건들거려요. 그래서 좀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거는 되게 편해요. 막 쓰기가 되게 좋은데 크기도 괜찮고. 뭐 카톡이나 뭐 핸드폰으로 뭐 검색을 할때 되게 좋아요. 근데 좀 요게 자꾸 별거 아닌데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할 건데 거의 똑같은 걸 주문했습니다. 수입원이 컴스마트네요. 그래서 컴스인가 봐요. BW300이라는 키보드입니다. 뭐 다른 비싼 것도 많은데 굳이 뭐 비싼 건 필요 없고 얘가 제일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박싱 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택배가 왔어요. 자, 케이스를 열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깨면 봉지 들어있죠.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죠? 여기 볼록 한개 있고, 근데 얘는 뒤에 얘들이 있어서 해볼게요. 건들거리지 않습니다. 뒤에 받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건전지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받침대. 받침대. 패드도 이렇게 받침대입니다. 자, 핸드폰이 연결이 됐네요. 진짜 편하게 연결되네요. 자, 메모지를 써보면. 오, 되게 잘 써져요. 되게 잘 써지고요. 연결도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뭐, 패드도 똑같겠죠? 그리고 얘는, 이거 거치대도 있지만, 이게 마우스 터치, 이게 터치 패드가 있어요. 이거 핸드폰에는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패드에 되나? 제가. 네, 확인해 본 결과 이 마우스 패드는 윈도우랑 안드로이드만 지금 되는 것 같고요. 한영 이 키보드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 키보드 한영을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바꾸는 거는 캡스룩입니다. 캡스룩을 누르고 있으면 한국 이게 보이시나요? 바꾸는 게 뜨고요. 윈도우나 안드로이드를 연결했을 때 되게 쓸수 있는 기능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다른 거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자판이 우선이니까 자판 느낌도 되게 좋고요. 좋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W300 키보드. BW300 블루투스 키보드 언박싱 및 간단한 리뷰, 사용방법 간단한 사용법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